연녹색의 바다 빛깔과 하얗게 펼쳐진 모래밭이 아름다운 마을 조천읍 함덕리. 함덕해수욕장과 서우봉이 어우러진 절경으로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함덕리는 규모가 큰 마을이다. 4.3 당시만 해도 1, 2, 3, 9 세 개의 마을로 나뉘어 있었고 주민들의 생활도 비교적 윤택한 편이었다. 교육기관으로는 함덕국민학교의 전신인 심상소학교가 마을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함덕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리로서 마을리째 리로서는 제일 인구가 많고 호가 많고 아주 참 그 특산물이 많이 재배가 돼가지고 또 비료가 없는 시대에 비료를 멸치로서 이제 결국은 그 밭에다가 뿌려가지고 조보리를 갈고 콩도 갈고 그래서 아주 부한 그런 그 농사의 그 다량 생산을 하는 그 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육 수준으로 봐서는 우리가 해방이 돼가지고 그때 신상소학교를 함덕 일례조립생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인구가 아동수 입학 아동이 입학을 할 적에 가량 200명이다 할 것 같으면 80명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적었지만 학교는 주민들에게 정신적인 주춧돌이 되어주었다. 특히 일제 때 독립운동을 했던 교사들이 신망을 받으면서 그들의 주장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고 인민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어졌다. 그쪽에 저희들이 학교의 선생님 되시는 분들이 전부 외정 때 독립투사를 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밑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일본의 중대 출신들입니다. 주어다이하고. 근데 그분들이 한 사람이면은 여기에 문명인의 천명을 다가 능가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자였다 이겁니다. 그분들이 저희들 국어도 가르쳤고 수학도 가르쳤고 또 한일용 선생님이라고 한 분은 저희들 역사를 가르쳐서 지금도 역시나 향토사학에 대해서나 또 우리나라의 국사에 대해서도 많이 좀 깨우쳐주신 분입니다만 그러한 분들이 전부 외정 때 독립투사로서 있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선을 다가 어디로 침투가 돼서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빈부의 차이 없는 국가를 건설을 하겠다. 이것이 저희들이 아주 머리에는 백해서 좋다고 했죠. 그쪽이 나쁘다고 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해방된 때로부터 직말하면은 그 과도 정부가 들어서기 전이 봤어 그 김달삼이하고 조몽구는 제주도에 내려와 가지고 함덕의 초등학교 교사였던 김양실을 포섭을 했어요. 하고 또 제주도 그 폭도 사령관 이덕구 부사령관 김대진 이 사람들을 전부 그 규합을 했습니다. 규합하는 것을 경찰에서고 어디서고 일절 이 비밀 조직 그 공산당 조직하는 거를 몰랐어요. 내중에 알았지 몰랐던 겁니다. 그때는 이 함덕 우체국이 인민재판소로 났어요. 인민재판소. 또 옛날 그 이 일제시대 그 학생들이 그 저 참나무로 그 저 이 목검이라고 있어요. 그걸 전부 내버려두고 간 거니까 그 목검들을 하나씩 가지고 이거 이제 미국놈도 쓴 모자 있는가? 그래서 이 치안대 완장갑 끼고 그래서 행동을 했어요. 이게. 그때는 뭐 있는 공화국이 있는 이혼의 간판 딱딱 써붙였자 누구에 말할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당시 함덕지사가 있었지만 인민위원회의 활동에 강했던 함덕리에서 처음 마을을 장악했던 것은 좌익이었다. 48년 봄, 4.3을 전후해 마을에서는 경찰 가족의 신변이 위협받는 등 심상찮은 분위기가 일기 시작했다. 4월 3일 되기 전에
3월 28일에다가 처음으로 인민회의가 개최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민회의라는 것을 처음으로 들어봤습니다. 인민회의가 저희들 친구의 한재종이라고 하는 그 친구의 집에서 열린다고 했는데, 아 그날 저는 집에서도 경찰 가족이니까 잠을 못 자고 해가지고서는 숯두무띠 한봉칠이라는 저희 동창 그 친구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돼 있다는 거죠. 그건 그날은 몰랐는데 이튿날 아침에 잠을 자고서 딱 돌아와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재종이라는 그런 내 친구를 딱 만나니까 너 함덕을 떠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간밤에다가, 그러니까 28일날이죠, 인민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우선 병석이부터 아사뿌리자 하는 논의가 있었다. 경찰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사뿌리자고 하는 논의가 있었으니까 여기에 있고서는 신변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금 떠라, 그만 알았다 해가지고서 그렇게 있었는데, 4.3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도 이제 도숭숭하게 이야기를 들었죠. 지금 같은 매스컴이 있었던 데가 아닙니까. 있었는데 5월 3일까지는 그리저리 견뎌가지고서 5월 3일 날까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5월 3일 날 또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5월 3일 날 회의가 있어가지고서 전체 회의가 모여져가지고서는 논의를 할 적에 아이가 병석이를 또 아사불자 하는 이 논의가 되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튿날 아 그러면 이거 대피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밖에 나와서 보니까 5월 3일 날 날이 새가지고서 5월 4일 날 되니까 5월 4일 날 자동차로서 피난을 가려고 제주시로 가려고 보니까 자동차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50선거 준비를 해가지고서는 아주 험악해진 때입니다. 사태가 처음 일어났던 4월 3일 당일 함덕지서의 직접적인 무장대의 습격은 없었다. 하지만 마을엔 폭발 직전의 고요가 무겁게 감돌고 있었다. 50선거 날이 다가오면서 무장대는 선거를 막기 위해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50선거가 이제 결국은 됐죠. 그런데 상군들은 민간인에다가 침투를 시켜가지고 함덕민민 전체는 대을 이구 여면질 수월이라 하는데 전부 다 피신해라 해가지고 유권자 전체를 그 대을 이구 여면질 수월 일대에다가 전부 은신토록기 만들고, 조천 신촌은 교래리 뒷곳이라 한 데 있습니다. 뒷곳에다가 전부 이제 그 조천 민민하고 그 신촌 민민 유권자를 전부 몰아다가 교래리 뒷곳에다가 이제 결국은 은신을 시켜가지고 3일 만에 이제 그 교래리 뒷곳에 그 조천 신촌 그 유권자를 전부 집중시켰던 그것을 그 하산시켰습니다. 무장대의 함덕지서 습격 사건은 48년 5월 13일 일어났다. 함덕지서 주임을 비롯한 경찰들과 경찰관 어머니가 숨졌고, 생포됐던 경찰 3명과 또 한 명의 경찰 가족은 납치된 후 시체로 발견됐다. 후원 회장이 산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아침에 어디 돼지 고기를 잡는 데 가가지고 아마도 한 연암군 더 된 큰 다리 하나를 물씬하게 삶았어요. 삶아가지고 그때는 소주가 없었던 때입니다. 순전히 그 고구마로 만든 식말하면은 밀주 고소리로 이제 그 빠낸 술을다가 두 대를 준비하고 돼지 다리 물씬하게 삶은 것을다가 이제 결국은 아침 7시에다가 이제 들고 지서로 갔던 겁니다. 간이 지서 직원은 밤새 그냥 와샤와샤 하는 그 고함 소리에 경비하느라고 막 고단해가지고 잠을 자는데 지서 중을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아 이거 저 어찌냐 밤에 많이 고생들 했죠. 내 이 고기하고 술을 가져왔으니까 직원들 전부 모여가지고 배나니 한 잔씩 이제 먹읍시다. 아 이렇게 해서 얘기하니까 지서 주임이 일어나서 보니까
자 도야지 고기 다리가 큰 다리가 하나 짐이 무럭무럭 나고 이제 술도 이제 가지고 왔으니까 지서주님이 반가이 모셔 들어가지고 이제 먹읍시다 해가지고 직원들 전부 오라고 해가지고 술을 다가 이제 결국은 먹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나하게 술을 다가 다 이제 그 먹는 와중에 나오면서 지서 앞에 정문에 와가지고 손을 번쩍 든 게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박껏지 이제 결국은 그 500명이 그 총알이 이제 지서로 이제 날아드는데 그 우리 어머니는 그 정문에 그 바로 옆에 있으면서 우리하고도 보통 광상 깊습니다. 삼촌이면 삼촌 피하십시오.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 어머니는 살았습니다. 근데 그냥 폭도들이 저 김병탁이 가족들이다 말이야. 어머니다 말이야. 쏴 죽여라. 어느 놈 총에다가 이제 맞아가지고 거기서 꼬꾸라져서 우리 어머니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래서 거기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3명은 그 지서 뒤로 담 넘어가가지고 돼야지 우리 간에다가 경찰관이 숨었어요. 숨은 것을 그 폭도들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3명을 생포했어요, 그대로. 성포해가지고 이제 그 산에 가가지고 그 뒷날 우리 어머니 납치 작은 어머니를 납치해다 놓고 같은 구덩이에다가 이제 결국은 파묻혔고 다섯은 이제 결국은 거기서 총도 맞고 못 오고 했는데 지서 주임은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내가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은 그 옛날 초가집이라 그 방이 있으면은 방 위에 공간이 있어요. 그 지서 주임이 그 공간으로 바자마 빠랑해. 그 공간으로 이제 결국은 숨었던 겁니다. 숨었는데 죽은 것은 보니까 있고 주임은 술을 같이 먹었다는데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초가집에 불 붙이기 전에 이런 공간을 보니까 한 구석에 지서 주임이 있거든요. 나오란 말이야. 나오라고. 살려주겠다고 나오라고. 나오니까 바로 그냥 그 집 안에서 초집 안에서 그 말이라고 하죠. 상방 말이에다가 앉혀가지고 그냥 총 개머리판으로 이제 결국은 몇 번 내리쳐가지고 직사시켰습니다. 직사시킨데 그냥 그 집 그 가지에 있는 그 새를다가 이제 결국은 많이 뽑아다가 지서 지금 위에 덮고 그 옆에 그 소나무까지 옛날에는 전부 그 나무 솔잎 소나무까지로서 이제 그 밥을 해 먹을 때니까 집집마다 그 소나무까지들이 싸놓은 게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전부 이제 그 지서 내 지서 지금 위에다가 전부 이제 결국은 싸놓고 집에도 불 붙였지 그 지서 지금 위에도 불 붙였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함덕 지서 주임이 거기에서 희생이 됐고. 가을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48년 11월 1일 함덕에선 처음으로 공개 총살이 벌어졌다. 도벌대는 어디선가 젊은이 6명을 잡아와 모든 주민이 보는 앞에서 총살했고 그 과정에서 마을 유지 2명이 함께 죽음을 당했다. 여기 소나무도 굳고 뭐였지 그 당시엔 소나무도 뭐 잔잔한 거 몇 개 있고 이거 전부 모살 동산인데 그 여기 부민들 와서 쫄뜨게 봤습니다. 이것을 보라고 해서 어느 부락 사람 산지 모르는데 직접 그 구댕이를 파라고 해서 그 뒤에 세워서 결국은 쏜 거죠. 쫄뜨게 쏟기 전에 그 유지들이 백흥 씨하고 한 백흥 씨하고 송정옥 씨가 그 함덕 유지니까 아 이분들은 마 죽이지 말면 자기네가 책임져서 설득시키겠다고 하니까 그 알았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 쏘는 건 봐서 일단 가본 후에 그 사람은 너희시라고 해서 그걸 쏴본 거죠. 이날 죽어간 한백흥은 해방 후 초대 함덕리장을 역임했던 마을의 유지였다. 항일 운동가였던 그는 젊은이들의 죽음이 안타까워 살리려 하다 오히려 함께 희생당한 것이다. 아, 잡아본 말이 맞아요. 그 사람들을
산에서 잡아는 어디서 잡아는지는 잘 모르고 그래서 그 여기 주둔군들이 그 전부 마을 사람들 전부 모이려 해가지고 그 앞에서 그 아무래도 뭐 총살형을 시키려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때서 그 우리 그 할아버지께서 이분들을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잘 선도해가지고 좋은 사람 만들 테니까 한 번만 만들 테니까 예, 좀 어떻게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거기 그 여기 주둔군 뭐 대장인가 누군가 또 할 말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송종옥 씨가 그 할아버지가 또 이제 이분들을 한 번만 더 하면은 저도 예, 잘 그 좋은 사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할 말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서 누구 그 한희룡 씨라는 그 분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가서 천기가 있어가지고 자꾸 클럭클럭 하면서 말을 하려니까 에이 그저 그대로 아주십시오. 그 뭐 다 이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신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이러면 당신도 같은 뭐 아니냐. 당신도 나오시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전부 그 여덟 분을 그때 총사치겠다는. 막 한동 나오려는 때는 아버지가 너네랑 고만히 있으면 나가다 온수 마강 오컴에 너네랑 꼼짝 말려니 너가 난 그제 좋고 우리 너랑 그것만 너랑 그제 그거나 영호준 아버지가 너네랑 나오지 말려니 나 나에 나가지고 저는 가는 사람들 말이 아이고 아방 죽었지 경은 소전 나가 돌아간 손으로 박박 판 거죠 파단이란 아버지 쬐깨가 봐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무사 그대로 늑대가 나가 그때가 함덕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사람들 죽일 때가 처음이었지? 네, 채번입니다, 채번. 개명노련 채번만. 아이고, 아버지 죽어, 너 살구나. 아버지. 아이고, 치매 그럽지. 경에서다. 마을의 유지들까지 어이없이 죽어가자 주민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공포의 총살극은 그것이 시작이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포벌대는 다시 평사동을 덮쳤다. 한밤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포벌대는 미처 피하지 못한 주민들을 불러내 무조건 총살했다. 이날 죽어간 이들은 주로 노인과 여자 그리고 아이들이었다. 밤에 우리가 있으니까 그 포탄 터지는 소리가 쿵하게 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우리 이웃집에서 나와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영감님이 예 가고 나가니까 그냥 총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감이 아이쿠 그러니까 그냥 또 쏘고. 그래서 거기 그 시발로 그냥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불러서 나가는 사람은 다 죽었으니까요. 안 나가서 어디 숨거나 먼 사람은 살았고 이제 불러서 나가면은 다 죽었어요 그때는.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는 사람 불러내서 죽이는 거예요. 이날 이후 젊은이들은 대부분이 산으로 들어가거나 은신 생활을 해야 했다. 발각되면 그 자신뿐 아니라 가족이 몰살당한다는 두려움. 그 속에서 결국 산으로 올라가 연락병 등 무장대 활동을 하기로 했다. 이 경찰들이 여기 등이면 조금만 키 큰다 하게 되면 무조건 심하다. 아 이거 산에서 한 걸 말해라. 또 어떤 아 이상하다 해서 거기에서 아이 고문 이만저만 아니니까 웬만한 사람 살기 위해서 대부분은 솔직히 그 올라간 겁니다. 그 올라가도 제대로 올라가서 제대로 하시면 무장이라도 거기에 그 매고 어떤 활동도 할 거지만은 여기 있으면 중간 영 들어보면은 중간 그 저 덤벌 같은 데 그 굴 속에 숨다가 오는 거고 이제 또 집이 석 덜 숨었는데 집 그 마루 안에서 대소변을 보고 보리밥을 또 우리 어머님이 그 밥을 갖다 줄 적에도 원래에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살펴서 한 2, 3m 거리에서도 그거를 보아야 사람이 없어야 밥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알면은 이웃에서 신고하면 이건 뭐 가족이 몇 살이지.
또 그렇게 반별로 다 통지가 왔어요. 만인 숨어 있는 사람 식구 하나라도 발견하게 되면은 가족이 몰살이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떨 것이오? 그러니까 내년에 할 수 없이 안 되겠다. 살려고 하면은 우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라간 건. 뭐 공산당이 좋다고 해서 올라간 건 아니고 어떻든지 살기 위해서 올라간 거니까. 그러니까 너 몸도 약하고 집에서 잘 나오긴 했는데 너 나 시키는 대로 뭐 하라 하기를. 아니 난 시키는 대로 들어야지 안 들었다간 뭐 정말 대창으로 신경 치고 나 죽을 거 아니고 하면서 거기서 했더니 예, 니 담부와 면담부 문서 연락병 그 레포터라 합니다. 레포터 그때 당시엔 양 레포터 하면 그것이 소련 말인지 뭔지 그건 모르겠다. 뭐 그때 당시엔 그 레포터에서 문서 연락병이 나왔어. 그 문서 넣었다고 하니 니에서 아, 면에서 나왔던 도에서 나오고 면담부에서 이제 이 모시님도 짠 거야. 그의 종이에 그냥 공문이 오면 딱 접착을 해서 쉽니다. 수중에 놔놓고. 만약에 나타나거나 무엇이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 경찰관이 나타나 경비대가 나타나가 그걸 그냥 수혈들이 됐기라. 그래서 이제 그걸 맡아내 리담부에서 있으니까 이제 그걸 오면 아무 이제 함덕 공정묘지에 저 달 1위에 있어. 저 고문단이라고 거기 함덕 공정묘지 거기 들어가는지 어떤 부석에 앞에 돌 요만 있는 그 잡석 잡석하면 그네가 그런 게 톡 열어보면 거기 무엇이 있을 거다. 그러면 풀에 싼 것을 가지고 그걸 또 들여놔보고 그 순간 모르잖아. 뭐 있었는지 뭐. 그걸 두면서 갖다 놓으면 그걸 그냥 예, 하루 두 번인데 아침 8시하고 저녁 5시하고. 그러면 이제 한 일주일 쉬니까 죽으면 죽었지 그냥 날아와야지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그 연락을 일주일 동안 하다가 내가 숨어서 거기서 숨어서 도망쳐 놓았단 말이야. 배고픔과 추위,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중산간을 헤매던 많은 젊은이들은 두벌대야 발각되는 즉시 처형이 됐다. 결국 산생활이나 도피생활에 지쳐 자수한 사람들은 두벌대에 복종해 두벌대 편이 돼야 살 수 있었다. 옛날은 다 저 변소에 터비 아닙니까? 터비에 보리집이랑 놓고 해서 돼지 질러서 그 퇴비를 놓는 퇴비막이 한 7, 800번짜리 있어서 거기를 퇴비를 그냥 밖에다 내쳐두고 거기를 이제 나무로 해서 그냥 그 가마로 해서 쳐서 이렇게 기역자로 해서 그 퇴수 보겠는데 보리집 두 분만 영하사 보면 구멍 들어가고 그 아니면 밖에다 나오고 그래서 11시, 12시 되면 밖에다 나가고 자고 아침부터는 차비 그냥 들어갑죠. 정심은 어떠냐? 정심은 밥이나 해그네에 그냥 보리집 빠서 들여주면 해서 한 달을 숨었단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있어. 한 달 숨으니까 퇴비 내놓고 도세 뭐 이건 생병이 나고야 죽을 직경이 났어요. 그래서 밖에 나왔더니 마치 지서에서 부른단 말이에요. 날 불른. 사삼사과 때 한 처음부터 한 것을 전부 자수해야지. 자수를 안 하면은 주목한다. 아니 나가 제 일로입니다. 원래 우리 함덕 우리 단지 모르겠는데 함덕서 자수자는 나가 일로입니다. 그때도 왜 기순을 했느냐 하면은 자 배고파 못 견디지요. 이제 아파서 몸은 아프지요. 이제 죽어도 할 수 없다. 뭐 내려가자 해서 내려왔단 말이야. 그 내 그 비라 활동 받은 게 있단 말이야. 비라 활동 받은 건 딱 오니까 군대에서 그 조사가 나왔는데 지서 유치장에 있었는데 딱 이제 불러서 이제 유치장에 계신 걸 끌어내더라고만 끌어내서 산에 가서 뭐 했느냐 나는 공산당은 사실은 싫어했다 그 싫어한 증거가 뭐냐 아 나 비라 이만이란 거 지금 우리 일구에 활당을 받아서 그걸 산포라고 한 건 난 산에 저 산담에 묻었단 말이야 그럼 그거 지금 있느냐 아 나만 묻은 거니까 지피 파서 묻은 거니까 산담 회사서 묻은 거니까 뭐 있겠죠. 그럼 가자. 그래 가보니까 산에 그 저 뭔가 산담 다 회사 보니까 그 비료가 나온단 말이야. 이만 뭉탱이가. 그래서 그 군인이 야 넌 뭐 너는 뭐 진짜 참 양심가다. 이 그걸로 난 매 한 번 안 먹고 영창에 한 번 안 갔어요.
11월이 되면서 함덕이는 경비대 구연대가 주둔했다. 산생활을 하고도 운 좋게 살아남았던 양정근 씨는 경비대의 정보원으로 활동하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 시키는 대로 하라. 그게 정보원이라고 하겠죠. 어떤 정보원이냐. 산에서 토벌 가그릉에 군인이나 경찰이나 가그릉에 잡아온 사람이나 자수온 사람이나 학교 교장 관사가 학교 이게 구급이나 그 앞에 있는데 그 앞에 또 웬만 뭐냐로 해 돌려낸 다완에 예 서리 걸친 한 것이 세 개가 있어서 사실 그것이 잡아오면 수갑들 태안에 거기에 그 막에 들이청 뭐 함덕 사람이고 어디 서귀포 사람이고 뭐 시의 사람이고 어디 사람이고 잡아오면 한 30명 50명 돼 사실 어떤데 그 뒤 가서 안내 들어가 들여주면은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냐 이걸 듣는 거라 사실 그러니까 수갑주 취향 가그랭에 취향에 부대에서 밥 먹어 아침땐 대령 가그랭에 이 새끼 빨개 이 새끼 너 바로 말라면 너 총살이다 하면 발로 툭 찹니까 세게 안 잡죽이야 그건 거짓이나 그래서 그 안내에 가서 그디서 이제 있으면 뭐 별말 다 합니까 막 맞고 왜 막 그 초벌간 때 뭐 하고 그냥 병신된 사람 무슨 사람 뭐고 지네끼리 뭐 어떠고 죽으면 죽었지 우리 못한 말랑 불하게 했고 못한 말랑 하지 말자 죽으면 우리까지 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러면 양 들은 보니까 내가 21살인데 22살인가 21살인데 걷는 것을 걸으면 뜨림없이 이 시간 총살이라고 그 사람이 둘날 따라가면 죽여버려 하세요 그러니까 차마 나가 죽지 그런 말 못하겠다 그래서 말해도 이건 조사에 그냥 큰 관계 없다 한 것만 내가 영청보 작업 안 하면 나가 뻘개 있는 길에 싸워 죽게 그때 당시엔 그래서 내가 한 1년이나 있었어 1년 민보단으로 활동하고 토벌대에 협조했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다 토벌대는 조금만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보고하면 누구든지 가차없이 충고를 들이댔다 할아버지 오고 나오고 아침 식사하는데 아니, 늙은 거고 젊은 거고 다 나오려는 이제 나가니까 그때 그 보리찜 누리 있어놨습니다 그 보리찜 누를 이걸 전 그 그 집하고 울다리를 같이 붙은다니까 그걸 전부 치우라고 그래서 반쯤 치워가니까 그뒤 그 누르는 데가 옛날 그 화장실 해놨는데 그 제주도 말로 드릴방이잖아요 그 구멍이 나오니까 이것이 그 아제트로 굴로 들어가는 구멍이라고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해도 이건 그것이 아니고 이제 그 화장실을 해난 대들팡 해난 안 됩니다고 해도 그걸 끝끝내 이제 그 굽 나올 때까지 전부 치우라고 해서 막 치우는데 그때 딱 일본 말로 하는 말이 야떼시마 하는 거라 그냥 죽여볼라 이거지 없애볼라고 해서 그 말 딱 떨어지니까 총성이 세 발 들립니다 그게 가차운 데서니까 그 사람에게 직접 맞아보니까 이제 크게도 안 들리고 그래서 그 가본 다음에 보니까 바로 그 우리 집 그 담으로 붙던 그 뒤에서 그 사람이 죽어서 쓰러졌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확인해 보니까 결국은 그 지서하고 연락을 해놓은 그 연락병인데 결국은 너가 이제 허위 보고 연락을 잘못했다는 그런 그러니까 자기네한테 협조하던 사람도 그렇게 조금 그 조그만 실수로 이제 그런 흔적이 모여난 흔적이 없으니까 너 잘못 이제 전달한 거 아니냐고 해서 그 죽인 바로 그 죽는 현장을 봐주고 왔어. 여기가 함덕에 과거에 상장모체라고 합니다. 상장모체 이름이 상장모체인데 그때 당시에 여기서 사람을 죽이게 된 건 경비대가 죽였는데 경비대가 이 민보단 단장 또 부단장 총무 저 세 사람이 이제 불러다 놓고 불황민을 다 앉아 놓고 이 사람들은 모범적으로 당신들을 불러서 죽인다. 이 사람들 같이 따라가면 당신들 다 죽여줄 거니까 앞으로 절대 이 사람 것처럼 하지 말라. 그래서 경과보고를 불황민 신지 말해놓고 했냐 아니냐 본인한테 들어봐시. 그러니까 아이고 죽을 길을 만났습니다. 산에서 우리를 죽이게 하니까 당신의 모르게 영영했습니다. 하니까 아 좋다. 얘네 그 다음에 좀 딱 일급이 쭉 산 게 그냥 일급 사람이 전부 그냥 세 사람한테 총살났다. 그 자리가 지금 이 자리. 계속 그 자리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한순간에 결정되는 무서운 세상이었다. 젊은이들이 도피한 후 남은 가족들에겐 자유조차 없는 집단소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다. 함덕에는 각 마을별로 하나씩 세 개의 수용소에 도피자 가족이 수용돼 감시를 받았다. 도피자 가족이라 해서 마누라, 남편이 가면 나누라, 또 아들이 가면 마누라 오시면 어머니, 부모님을 해서 이 집이 지인을 철거시키고 딴들에 퇴거시키고 이 집이 이제 청산인 거 아니고 그대로 담이령 쌓였으니까 옛날에 이 근처는 집이 없었습니다. 몇 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기에 정문에 딱 있어서 매일 가서 물도 지르려고 못 가게고 여기서 나오질 못해 가지고 아주 감옥에 있죠, 감옥. 그래서 한 1년 반쯤은 집단소가 있는 걸로 알다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 함덕에 집단소가 몇 군데 있었습니까? 세 군데 있었습니다, 세 군데. 예. 1구에 있고 2구에 있고 3구. 그리고 집단소가 세 군데 있었습니다. 예. 그럼 어떤 사람들이 수용됐습니까? 전부 이제 거긴 확실히 산에 올라간 도피자. 도피자 가족. 예. 집단소라고 했으면 수용소가 아니고 예. 집단소. 게다가 거기서 집단소에서 뽑아 나간 죽은 사람도 있고 죽여본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그대로 그 이제 사람 조건이 거의 완화가 돼 가니까 이제 집단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도피자 가족은 언제 불려나가 죽을지 모르는 예비 희생자들이었다. 실제 집단소에서 끌려나간 사람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고 죽어갔다. 집단소에서 그 죽음의 호명은 아침 저녁 수시로 계속됐다. 주던 지 가까우니까 거기에서 죄수이건 또 그 도피자 가족들을 거기에서 그 하나의 집단 생활 시키다가 조만 분들은 전부 여기 와서 그 총살을 했죠. 예. 여기 바로 요 자리예요. 가까운 관계로 멀리 가는 것보다는 뭐 가까우니까 그건 주로 저녁 때라도 아침 일찍 남 안 볼 때 주로 많이만 그 총살을 해본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몇 차례나 사람들을 아 이거 그 저 집단보단도 한 연하문이도 있고 막 몇 명도 있고 이거 주로 수시로 이든 헌디죠. 속칭 진동산. 이곳에서 집단소에 수용됐던 도피자 가족 20여 명이 한꺼번에 학살됐다. 전 주민을 모아놓고 벌인 토벌대의 잔인한 학살극이었다. 거기에서 그 우리 부민 그 당시 한 50호 됐는데 하여튼 아이를 온 노수동 막론하고 전체들이 집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도피자 가족들을 나오라고 해서 그 전부 여기서 막 정렬시켜 놓고 직접 총살을 한 겁니다. 몇 명이나요? 한 아이들까지 한 2, 30명 됐죠. 그날은 저희들이 이제 그 도피자 가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용소에 수용이 돼 있었습니다. 어머님하고 저하고 이제 아버님하고. 그래서 와가지고 호명을 했어요. 김은건 가족 나와라 그래가지고 나가니까 그때 저희들 세 식구가 다 나갔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어렸어도 뭔가 감이 잡혔는지 어머니를 붙들고 못 나가게 했어요. 그 아버님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 나왔느냐고 다 나갔다고들 하니까 그냥 아버님 그때 불려가가지고 거기서 희생된 거죠. 뭐 이유 뭐 물어보면 뭐 물어보기나 했습니까? 그냥 희생 그렇게 불려 나가면 그날 끝난 거죠. 거의 며칠에 한 번씩 함덕 마을 곳곳에서 학살극이 벌어졌다. 그러던 48년 12월 23일 마을 주민 8명이 한꺼번에 총살됐다. 그 죽음의 이유를 유족들은 지금도 모른 채 참혹했던 그 순간만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우리 아버지는 저기 그 이 마을 그때는 이서장이 했습니다. 이서장 그 책임자가에 이제 그때 이런 저 이장 그런 하더니 구에 구장 하더니 그 이서장을 하는데 그냥 그 우리 사람들은
이젠 그 마을 일 보면서 이제 자기들을 이제 뭐 해주지 않는다고 그냥 막 이런 비라 같은 거 던져 은행에 넣어 죽이겠다. 예. 또 우리 아버지는 떳떳하게 시리 산에서 뭔 일을 하느냐. 나는 어디까지라도 이제 그 군인들 오락은행에 그냥 영 집이 왔으면은 그때 닭도 영해은행에 하나 심어주고 경업대하게 그죠. 군인들 온 때 경하나 그치록 이제 군인들 오나면 좋아해. 이제 그 산에서가 우리 집 옆이 막 우리 아버지 형 형제 같이 하는 사람이신디 그들만 대창으로만 산에서 한 찔년 죽여뵈서 맞어. 죽여보니까 누계야간 모욕회네 협주 안형걸 해젠사 모락을 했는데 갑자기 신한 그거는 아무 이유 없이 와서 이제 그 이사장 나오라고 해요. 이 마을 이제 이사장 나오라고 해요. 그냥 아버지 나가니까 우리 오빠는 그때 도천 중학교 댕길 때인데 그때 18이라도 막 멋져놨습니다. 우리 오빠는 마음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그냥 이 새끼도 이거 산폭도 족속 아니긴 해요. 그냥 아무 그 이유 없이 그냥 심어다 그냥 하루는 조반 났단 들여두고 집이 우리 큰어머니가 온 뒤 그저 다르륵 크게 소리가 나나 그게 우리 어머니 말이 그냥 그저 그때 한 여덟이에 겨우나 너무 억울하니 우리 아버지네 그 죽을 때 여덟 사람 죽은 사람들은 정말 너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마을만 보고 아무 분시도 모른지 그냥 무조건 심어다니건 죽여는 아니에요. 그 가족들도 그렇게 말랍 죽여온 무슨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심어단 죽여본 거라 말씀 그 군인들 온 때에 그 죽임만 한 것도 좋아 마심 총으로 그냥 장작 불붙정 뭔 개와 불고 그냥 뭔 이젠 뒤에디고 그냥 뭔 치재 불고 그냥 걘 우리 오빠니 아이고 죽으래 가면 보금제 돈 그 얼마이신 안녕 빤 우리 어머니신데 어머니 이거 가진 값은 주어두고요 죽었음 죽게 우리 아버지는 얘는 너무 좋은 어른이고 얘 진짜로 얘도 생각하면 얘 너무 억울해서 살지 못해 마시 아버지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 넘어가는 사람도 데려다 다 밥핑물이고 아이고 마음이 너무 좋아난데 그렇게 11월부터 한 달여간 함덕에 주둔했던 경비대 구연대의 학살극은 끔찍했다. 함덕 주민뿐 아니라 인근에서 잡혀온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이다. 수려한 해안 절경에 펼쳐진 서우봉 기슭은 그 참혹한 역사의 현장이다. 거기 굴이 있습니다. 그 굴에는 산에 못 올라간 사람들이 약 한 달 동안 그 숨어 살아난 곳입니다. 그 위에 길이 요만한 사람 하나 낙수질 그 고기 낚으러 댕기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세워서 결국은 그 화풀이로 알레를 쏴 보니까 그때 임신된 분이 뭐 젊은이는 전부 그래서 한 2, 30명 죽은 분이 싶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까지 한 근간에 10년 전사 나머지 것을 찾아간 분이 있어요. 그때 집단 세운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이 산다는 희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근데 이 사람들이 새벽에 그렇게 끌고 갔는데 영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아닌데 그날 막 바람도 세고 막 추웠는데 아 이거 어떤가 궁금해서 어떤 뭐 소식도 들을 수 없고 근데 그 다만 그 집단소에 그 경비하는 사람들은 외부를 출입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한 그때 시간이 한 6시쯤 된 때인데 여기가 겨울이니까 6시 되니까 거의 어두운 때인데 아 와서 우리가 묻기도 전에 아침에 간 사람들 다 죽었다. 그분은 이제 친정이 함덕리 3구였어요. 그때 당시 이제 친정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친정에 볼 좀 가서 일을 도와주려고 갔었습니다. 거기서 불려가가지고 그건 우리 형님하고는 관계없이 이제 불려가가지고 그 집에 있는데 불려가가지고 거기 서우봉에서 희생이 됐습니다. 희생돼서 그 아마 한 6, 70m 될 거예요. 그 낭떠러지가 거기다 떨어져 보니까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줄을 긴 줄을 몇 가닥 이제 연결해 가지고 끌어올렸죠. 그게 이제 창자가 다 터지고 그러니까 풀 가져가서 종이 창호지 지금 문종이 가져가서 다 이제 집어여서 도배를 해 가지고 그래 끌어올렸답니다. 49년 1월 1일 도벌대는 또다시 죄 없는 주민 12명을 총살했다. 전날 마을에 비라가 뿌려진 것이 사건의 원인이었다. 사건을 조사하면서 지목된 사람들을 그냥 죽였는데 결국 혐의자의 진술이 허위로 드러났지만 이미 12명이 죽은 후였다. 예, 경비대 군인 둘이하고 이게 금령 사람 승경이 있었다. 한승인은 이로 청원자이 없었다. 그 사람은 저희가 책상보다 하자 처음부터 무찔렀는데 그 전날 불락에서 왕대로 비라가 있어서 비라에 서서 그 비라 사건이 있었는데 그 비라 때문에 우리가 검숙했는데 처음은 우리도 몰랐고 함덕에 전부 민부단에 댕긴 사람 불락에 있는 사람을 전부 잡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 젊은 사람이 어디서 젊은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만 이제 38명인가 왔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이 나무가 그때부터 있었어. 예, 그 나무인데 나무 사이에 요만히 그 저 이 학교 울타리 닿았는데 거기다가 예 뭐 문도 없고 예 후문이 있었어. 사람 하나 나왔다 들어가. 그걸로 데려가서 이 별장 앞에서 저 여에 저 있잖아 별장 그 앞에서 저 여산에서 이제 옷벗이라는 게 있다. 본 사람 말이 먼지선 본문이라 옷벗은 자기 옷벗은 치니까 이제 시연 앞들이 들어가니까 그냥 애망으로 쭈그민 딱 자빠지면 그냥 물들에 걸쳐보고 그래서 애걸 넣은 사람이 12사람 죽고 그 자리에 그냥 아이 사람 살려면 안 되겠다. 그 집 한 잔은 뭐 없다. 경비대가 순경하고 그 사람 데려다가 그냥 그 식시 그냥 썩었는데 나는 이제 그 막에 있다가 들으니까 총소리가 빵빵 애망 소리가 나서 그러니까 망정에 보니까 마지막에 13사람 짝힌 평균이가 죽었습니다. 1월 1일 날. 근데 죽이면서 물들어 떠니까 영장에 있어서 어둑도록 건지다 못 건드니까 자 서모 밑에까지 가서 건져갔는데 저 건진 것은 누가 갔냐 가족들 하시오. 진실은 밝혀졌지만 억울한 그들의 죽음은 그 후에도 보상받지 못했다. 그저 토벌대의 손에 죽어갔다는 오명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아름다운 모래밭, 서우봉의 수려한 해안 절경, 그리고 함덕마을 곳곳에는 그 끔찍했던 양민학살의 아픔이 남아있다. 제주도의회 4.3 피해 신고실에는 함덕리에서 253명의 희생자가 신고되어 있다. 이 수용소가 있단 말이에요. 도피자 가족 수용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쁜 여자는 이제 밤이 이제 오리내근에 그 군인들 밤이 돌아가가지고 강간해버리고 여자 남자를 잡아다 놓고 옷을 딱 벗겨서 이래 포위한다고 그래. 포위해서 거기서 저 교매를 붙인다고 그러는데 아니면 그냥 막 몽대로 쓰러 패고 그러다가 이제 할 수 없이 나중에는 이제 저 새사슴이 가서 그냥 총살시켜버리고 그런 야만적인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같은 민족끼리 저희들 세대만 끝나면 우리 후세대는 다 잊어질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그냥 최대한 이 그분들이 명예를 회복해줘야죠. 옥석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이제 행복한 건 아무것도 행복해보지 아니고 예. 그냥 그때 생각만 하면 그저 밤이 누웠다. 난 연수궁에 그냥 사람 죽이나 군인 나오면 안 봅니다. 이게도 절대 아무리 좋은 걸 나와도 그걸 안 봅니다. 테레비 또 꺼버려.